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은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온 옷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그 부르는 어떤 장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힘차게 노래하는 것, 이걸 시기온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열정적으로 흥분해서 감격 가운데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느낌으로 노래하는 그런 장르가 시기온 옷의 노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던 단어인데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경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들이 성경에는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부흥의 의미, 이것이 상당한 괴리를 갖는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뽑습니다.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부흥은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성도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이고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기대가 차고 또 가슴 뛰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흥, 내 인생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드니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된 지 이제 1년을 보내고 있는데 시드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에게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때 그 대답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의미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전하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일반론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세상의 상식적으로만 이 단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색하게 나와요. 얼마나 인색하냐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시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인 하박국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가? 그리고 이 단어의 쓰임새, 용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바라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깊이 살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걸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모두 세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다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쪽에 남은 유다 나라 백성들과 위정자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라는 뜻인데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에 걸맞게 하박국은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한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을 이용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그게 하박국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선지자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질문을 들으신 이후에 명확하게 기도 응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다 이런 타이틀을 붙일 정도로 하박국은 질문했고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은 답하는 이런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박국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그의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찌하여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후기의 유다 나라는 세상 말로 하면 국운이 기울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 악한 행동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또 때로는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왕은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거든요.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저 악한 왕은 빨리 물러나야 하고 깨져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민 이스라엘은 패역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악한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이 고대 근동아시아 가운데 일어나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애굽을 압제하면서 엄청나게 큰 세력을 힘입으면서 모든 나라들을 한마디로 쓸어나가고 있었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의 손에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저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 악한 거 이 하나님 알겠는데 어떻게 악한 우리를 더 악한 자들의 손으로 징계하십니까?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박국은 올려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용하는 바벨론, 내가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내 백성을 심판할 터인데 이 심판할 내 백성을 그 심판할 도구로 사용할 바벨론, 그 또한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먼저 내 백성 먼저 심판한 이후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 또한 나의 때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하겠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자신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노래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하박국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박국이 감격 가운데 부른 노래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쳐서 시기온 옷으로 열정과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가슴 벅찬 희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3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서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또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한 사람,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고, 그렇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변화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시작은 불평이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박국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택하신 주의 백성인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사용하실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하박국은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분노로 시작한 하박국의 기도가 그런데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노래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오노트, 열정적으로 목청껏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시작한 기도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은 하박국은 그 가운데서, 그 부르짖는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한 그의 기도가 이제는 목청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바꿔줬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린 그걸 하박국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의 출발은 대개가 다 원망입니다. 불편함이에요. 불편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엎드리고 기도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득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가운데 비록 내 환경과 상황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이와 같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 땅을, 이 환경과 상황들을 바꾸어갈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실 때, 그 설득에 내가 굴복할 때 결국은 불만과 불평으로 시작한 나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만족스럽고 또 불편한 나의 환경과 상황들을 다 토로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도 좋습니다. 짜증도 좋아요.
울부짖음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내 환경과 상황은 기도조차도 사치로 느껴질 만큼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한숨을 쉬더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한숨을 쉬십시오. 그게 기도인 겁니다. 사실 답답하면 기도가 안 나오죠. 잘 압니다. 저도 그래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도 몰라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눌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워서 말 한마디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끙끙 앓기라도 해보십시오. 한숨이라도 쉬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풍성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너무 형식 갖춰서 기도하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기까지 할 줄 아셨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말 그대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장의 앞부분인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신 바벨론을 또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심판이에요. 죄를 범한 하나님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가운데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후에 다시 살리시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 심판을 통한 참된 회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범한 나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변화되는 모습. 그게 참된 부흥의 모습인 거예요. 하박국은 오늘 3장 후반부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껏 생각해왔고 꿈꾸었던 부흥의 모습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가득하고 날마다 밭에는 먹을 것이 널려져 있고 우리에는 수많은 양들이 모여 있고 외양간에는 듬직한 소가 계속 건강하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또 밭으로 나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풍성한 상황, 환경. 여러분, 나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민족 이렇게 압제 가운데 있는데 저 악한 왕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당신의 선지자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이 땅의 모든 열방들보다 가장 힘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그게 그가 꿈꾸는 부흥의 모습이었어요. 저 악한 바벨론, 그 악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박국이 꿈꾸는 부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신 부흥의 모습, 그건 의외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하나도 없는 모습. 이걸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부흥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들이 가득 맺히면, 포도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그거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언젠가 한순간에 훅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이 허탄한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정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풍성함 자체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서 그것 바라보면서 그걸 내 뒷배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들.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합니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생각하면서 내 주먹을 하나님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없애기도 하세요. 한번 없애셔서 나중에 부으실 때, 다 채워주실 때 그때에는 내 눈에 있는 저것들,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것들,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들, 이게 내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삶 가운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내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꿈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삶의 부흥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나침판 삼아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진정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부흥으로 믿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